이쪽으로. 안녕하세요. 백허그 백허그를 해주셔야 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백허그 백허그. 백허그. 언니는 키가 큰 게 일나잖아. 일나도 원한다. 너무 멋있어. 반갑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잘생겼네요. 반갑습니다. 너 너무 잘생기시군요. 체격도 좋으시네. 지금 승수 어머님만 백허그를 해주니까 언니 어머님 째리 부르고 봤죠 지금? 승수 어머님 째리 부르고? 아니 나는 이제 아들 같 막내 아들 같아. 늘 말씀드리잖아요. 아들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었다니까요. 경환이 어머니, 예? 공양인 나오셨네. 고양이? 부산? 아, 예, 저 부산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단 경환이 어머님하고 그러면 고향 사투리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죠. 예. 친구 엄마라고 생각해요. 예, 예. 친구 엄마한테도 엄마 이러거든요. 네.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더 좋아졌네. 그랬나? 나는 네 보이기엔 이모니 더 좋아졌다. 야. 아, 진짜? 엄마 용돈 좀 줘야 되는데. 아 내가 줄게. 아 진짜? 야. 오. 친구 어머니한테도 저는 이렇게 네. 네. 자연스럽네. 네. 명절에도 막 찾아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. 진짜 자연스럽네. 근데 네. 이렇게 열심히 작품 끝나고 또 열심히 다른 작품 좀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질 법도 하는데 계속 시작도 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머니 때문이래요. 할머니. 그렇죠? 네, 할머니가. 할머니께서 이제 요즘은 OTT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잖아요. TV에서 보기 힘든. TV에서는 못 보고, 그렇죠? 네, 할머니가 뭐 가입을 해서 보시기는 힘들다 보니까 제가 OTT를 하면 1년 동안 TV에 안 나오는 거면 할머니는 제가 굶어 죽는 줄 알고. 화에 나와야 맞습니다. 배우다 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반찬을 보내겠다 조기를 그렇죠. 보내라 그렇지 네. 그 사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가장 큰 효도는 일일 드라마거든요. 주말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가 좋죠. 자주 매일 보니까 매일 네. 할머님이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작품에서 나온다 그러면 네. 뭐 만약에 막 다친 씬이 나온다 피 흘린다 그러면 진짜 좀 걱정하고 그러죠. 제가 교통사고 나는 씬 때 저한테 전화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악역을 이태원 클라스 때 했었는데 아버지한테 맞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네. 할머니는 손 잡혀주니까 박서준이 나쁜 놈이다. 박서준이 나쁜 놈이다.